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재계가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사우디 현재 매체 인터뷰에서 이 같은 규모의 양국 기업 및 정부 간 2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개했습니다.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 중인 빈 살만 왕세자의 최대 수건 사업인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발 제2의 중동 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. 체결된 계약 양해각서에는 스마트시티, 고속철도, 에너지와 제조 등 전 산업 분야가 포함됐습니다.